가운데 경의하는 좋은 비서동지께서와 위대한 승리사를 수놓아 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종은 동지를 우러르며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와 이설재 여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남수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국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